is over. My life is over. 오토헤럴드 등호 김웅식 기자.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보유국 중국에서 주목할 변화가 생겼다. 중국의 도시별 보유대수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수도 베이징이 2위로 밀려난 것. 중국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원동기 장치를 장착한 이륜차 등을 모두 포함해 4억 3천만 대, 이 가운데 자동차는 3억 3천만 대에 이른다. 중국의 도시별 자동차 보유대수는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 광저우, 신천 등의 순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2021년 기준 순위에서도 베이징은 청두, 성도, 충칭, 중경과 함께 500만 대 이상을 보유한 세계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이들 중 가장 많은 보유 대수 기록을 갖고 있었다. 팬데믹 이후 자동차 신규 대수가 급증하면서 이 순위에 변화가 생겼다. 중국 공안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00만 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도시는 9곳, 200만 대 도시는 43곳, 300만 대 도시는 25곳, 베이징과 청두, 충칭시 자동차는 600만 대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청두가 베이징을 제치고 중국 도시별 자동차 보유 대수 1위가 됐다. 청두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9월 기준 639만 5천 대, 베이징은 638만 4천 대로 집계됐다. 3위는 600만 5천 대의 충칭이다. 쓰촨, 사천, 성에 속한 청두는 서부 최대 도시로 중국 성장 거점인 신일선, 신일선 도시이자 서부 대개발 계획의 중점 도시다. 그만큼 자동차를 비롯한 소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베이징을 제치고 자동차 최대 보유 도시로 부상했다. 한편 중국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신에너지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52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전체 신규 등록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6%다.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1,821만 대로 전체의 5.5%를 점유하고 있다.